그리스도인이 왜 금식을 할까요? 예, 저도 우리 생각해 보면 이제 자주 금식은 하진 않지만 종종 금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 앞에서나 혹은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또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금식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금식을 하신 적이 있었을 것인데요. 제가 오늘 특별히 이제 금식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성경에서 이제 금식이라는 단어를 성경 전체에서 한번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한글의 금식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58번이 반복이 되었는데요. 제가 일일이 그 구절들을 읽어봤어요. 어떤 때 성경에서 금식을 하였는가 그런 상황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금식은 애통과 고통이 따르는 그런 신앙의 행위가 있음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바세바가 잉태했던 아기가 아플 때 금식을 하죠. 근데 이제 죽고 나서 금식을 푸는데 그런 경우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벨론에서 성벽이 불탔다는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먼 타국당에서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그를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또 에스더 같은 경우는 왕 앞에 나서기 전에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금식을 부탁하면서 그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갔던 에스더의 모습 또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죠. 공생애 하기 전에. 그래서 이 금식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사실 음식을 금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 있어서 음식이라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금한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구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바로 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그리고 그만큼 중요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그것이 금식 기도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데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우리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이사야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사야 하면 이사야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단어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물론 성경 전체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이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 그대로 이사야서는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50년여간 유다 왕의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를 거쳐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에 의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이제 전에 한번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이사야는 굉장히 상류 사회의 자제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궁중 문예라든가 정치 교육 이런 것을 충분히 받은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악한 왕이었죠. 므낫세에 의해서 이제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잘라져서 이제 나무 안에 들어가서 톱으로 아예 잘라서 죽음을 당했다고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사야 전체를 보면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66장이 성경이 축소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구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 이사야 66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인데 역시 성경과 마찬가지로 1장에서 39장까지가 심판에 관한 메시지, 중심 메시지가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27장이 바로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가 열방을 향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 국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그 본문 속에 들어가 있고 후반부에는 남은 자들의 구루터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남은 자들의 구원의 메시지.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가? 라고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신실한 야훼 종, 여호와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종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후반부에 그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네 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이 노래하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네 가지 종의 노래가 42장 1절에서 4절이 첫 번째 종의 노래예요. 이게 뭐냐면 그 안에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 종의 노래, 네 가지의 종의 노래를 여러분이 잘 묵상하시면 아주 이사야의 가장 꽃과 같은 핵심적인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후반부 40장에서 66장 중에 가장 봉오리에 있는 부분이 이 종의 노래 중에서 네 번째 종의 노래, 바로 53장입니다. 바로 이사야의 꽃, 구원의 메시지의 꽃에 해당되는 본문이 바로 네 번째 종의 노래. 첫 번째 종의 노래는 4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네 구절이지만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온 천하에 공의를 베푸는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공의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종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이 그런 노래를 해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거죠. 열방이 특별히 유다가 꺼져가는 등불이지만 하나님은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래서 그들을 이제 회복해 하시는 공의를 시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두 번째 노래는 종의 노래 49장 1절에서 4절. 그 속에는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다 한계 이른 종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의 때를, 그를 불렀던 때를 상기시키면서 열방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더 큰 사명을 다시 맡겨주고 종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두 번째 종의 노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종의 노래는 50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수행하며 온갖 고난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종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 가장 이사야서에서 꽃과 같은 후반부의 가장 정점에 이르는 본문이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그 속에 바로 순환당하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당한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될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종의 노래, 종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시온 공동체의 회복, 바로 그거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읽은 58장에 있는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잘못된 금식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큰 그림은 바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잘못된 금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종의 순종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들의 금식을 들어주시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시는가. 잘못된 금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오늘 본문 앞서서 58장 3절, 4절, 5절에 왜 하나님이 그들이 금식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느냐. 58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여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을 하면서 그날에 오락을 구하고 정말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의 먹을 그 음식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구하는 기도의 때인데 그때 오락을 한다.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하게 한다. 이것은 뭐예요? 마음이 진실되지 못한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상실된 거예요. 형식적인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4절에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야 되는 그런 금식에 앞에서 금식을 하면서 서로 싸운다. 서로 싸워요. 악한 주먹으로 친다. 억울하게 누군가가 희생을 당한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그 다음에 5절에는 다만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우리 여러분 갈대 보시면 이렇게 숙여져 있죠. 갈대같이 머리만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뿌리는 거예요. 금식할 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배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뿌리고. 그러나 너희들의 외형적인 형식적인 갈대처럼 머리만 숙이고 옷만 베옷으로 갈아입고 재만 뿌린다고 해서 그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전적으로 매달려서 너희들이 죄가 있다면 그 속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진실된 금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고개만 숙이고 옷만 베옷으로 갈아입고 재만 뿌리는 형식적인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받지 않고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이런 잘못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59장 다음 장에 넘어가면 59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더 분명한 말씀. 그들의 분명한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아무리 너희들이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그것을 듣지 못함이 아니라 무엇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금식을 하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갈대같이 고개를 숙이고 재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여도 그 손에 피가 묻어 있다면 그 기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재를 뿌리거나 베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종을 통해서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회복될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58장 6절에 흉악의 결박, 흉악이라는 것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자, 부당한 핍박을 받는 자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의 멍에와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과
잘못된 것을, 굽은 것을 피기하고 진정한 공의가 회복되어질 때, 그 삶 가운데, 너희의 행위 가운데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 형식적인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음식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진정한 순결과 공의와 정직이 실천되어질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8장 7절에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이다. 58장 7절에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드리며 홈리스 같은 갈 곳이 없는 가난한 자를 집에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그에게 옷을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고난받고 핍박받는 너의 형제자매를 보면 그를 피하지 않고 그를 맞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내 것을 나눠주는 것, 홈리스와 같이 그 가난한 자를 집에 들일 수 있는 것은 나의 비워짐이 있어야 돼.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를 사는, 짊어지고 사는 삶이 동반되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회복해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 손에 피가 묻은 가운데 금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바로 죄로 갈라져 있는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53장, 제가 말씀드렸던 종의 노래, 네 번째 종의 노래, 53장에 있는 노래 가운데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순종하는 그 종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종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순환당하는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종의 희생으로 회복되어질 백성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앞서 말한 것처럼 공의와 사랑입니다.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의 삶 속에 공의, 정직, 순결,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는 정직이죠. 그 생각과 행위에 굽은 것이 없고 곱고 순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순환당하는 종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거짓과 더러움이 사라지고 정결함과 순결함과 정직함이 그 속에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이 회복되어야 될 때 우리가 진정한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아무리 금식을 해도 우리 속에 정결함과 거룩함과 순결함이 우리 속에 상실되어 있다면 먼저 죄를 토해내고 자복하는 일이 있어야 돼. 우리 속에 정직이 회복되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비움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죠. 이 사랑은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구체적으로 이사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행위는 바로 자기를 부인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러
이렇게 회복되어질 때에 이사야는 58장 8절, 9절, 10절, 11절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그런 회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가 진정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는 그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때 너의 간구와 기도 진정한 너희의 그 간구와 기도 속에서 너의 공의가 너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그 금식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 있을지라도 건전 광야 같은 땅에 있을지라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너는 물된 동상같이 항상 푸르르고 강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건전 광야 같은 땅에 있을지라도 물된 동산에 자라나는 풍성한 나무처럼 너의 영혼 가운데 만족함을 줄 것이다. 어떻게 했을 때? 그 속에 바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될 때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사야서 60장 1절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바로 순종하는 종의 통해 종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불씨가 꺼져 있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유한 금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마가복음 빌라도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침묵은 바로 십자가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께서 친히 행하심을 나타내는 모습이면서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참된 진리의 길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주님의 대속의 죽음의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효과적으로 발휘될 때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진정한 공의와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즉각적인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눈물로 간절함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소서, 역사하소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간절한 금식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의 무너진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속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말 빛으로 그 능력을 행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정말 회복되고 빛을 발하는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엔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공의와 정직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날 때 그 능력이, 빛으로서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도 위에 임하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으로서의 능력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아버지와 떨어지지 않는 말씀임을 고백합니다.